전봇대 전선 작업은 감전과 추락의 위험이 있어 안전장치가 철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2년간 무려 50명이 작업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광진구의 한 전봇대 위에서 혼자 전선 교체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떨어졌어, 다쳤어 해가지고 빨리 내려오라 해서 내려왔습니다. 왔으니까 여기 누워서 숨만 쉬고 있더라고요. 지난달 25일엔 경기도 양평, 14일엔 전북 정읍 등 지난 한 달 동안만 모두 4명이 전선 작업을 하다 숨졌습니다. 10m가 넘는 높이에서 2만 2천 볼트의 고압 전선을 다루는 일은 감전과 추락의 두 가지 위험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작업 도중 몸을 지탱해주는 건 이 허리띠 하나뿐입니다. 자칫 흘러내리거나 끊어질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작업자 외에 안전을 감시해야 할 감시원이 있어야 하고 위험이 예상될 때는 꼭 두 명 이상이 전봇대에 올라가도록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추락을 막기 위해 로프나 그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안전고리가 있으면 더 좋은데 그것을 못 쳐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5천여 개의 한전협력업체에서 2만여 명의 전기원들이 일하고 있지만 많은 영세업체들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일 시키려면, 많이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안전장치 없이 그냥 빨리 움직이라고. 이러다 보니 지난 2년 동안 전신주에서 작업을 하다 감전이나 추락으로 숨진 사람이 50명이나 됩니다. 근로자 100만 명당 감전 사망 비율이 5.7명으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 외국에 비해서 적어도 4배에서 20배인 높. 한전 측은 사고를 낸 협력업체에 대한 벌점 제도와 전담팀을 두고 있지만 직원은 고작 4명에 불과합니다. 한전의 부족한 관리 감독과 영세 협력업체의 난립으로 규정이 무시되면서 전기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참여연대가 정부의 천연암 조사 결과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속 15개국에 보낸 서한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천연암 조사 결과에 대해 8가지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100m 높이의 물기둥이 일었다는데도 견시병의 얼굴에 물방울이 튀었을 뿐이라는 점과 생존자나 사망자의 부상이 어뢰 폭발에 부합하는지 설명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천안함의 교신 일지 같은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데다 해외 조사단의 역할도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같이 좀 초당파적인 초정파적인 대의기관의 합의도 없이 조급하게 이 문제를 국제 무대로 가져간 것이 성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일 새벽 안보리 이사국들을 상대로 한 천안함 조사 결과 브리핑을 앞두고 청와대와 외교부가 유감의 뜻을 밝힌 데 이어 정운찬 총리도 가세했습니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정말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분들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보수단체들도 참여연대가 친북 행위를 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민간기구가 정부와 다른 의견을 유엔에 제시하는 것은 통상적이며 참여연대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특별 협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엔의 서한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시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민족 간의 분교가 발생해 100여 명이 숨지고 1,000명 이상 다쳤습니다. 우리 정부가 위험 지역에 있는 교민들을 안전 지역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양찬승 특파원입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키르기스스탄 남부 지역의 폭동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시와 잘랄라바드 등 폭도들이 점거한 지역은 군과 경찰이 접근하지 못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입니다. 건물은 불에 타고 상점은 약탈당했습니다. 폭도들은 군과 경찰로부터 빼앗은 무기와 흉기로 무장한 채
소수민족인 우즈벡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우즈벡 사람 10만여 명은 국경을 넘어 우즈베키스탄으로 탈출했습니다. 키르기스 보건부는 지금까지 사망 100명 이상, 부상 1,500명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사상자는 이에 몇 배에 이를 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슈에 체류 중인 교민들을 항공편을 이용해 치안이 보다 나은 수도 비슈케크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번 민족 분규는 나흘 전 오슈의 한 카지노에서 벌어진 키르기스계 청년들과 우즈벡계 청년들 사이의 패싸움이 발단이 됐습니다. 키르기스탄 전체 인구 가운데 우즈벡계 비율은 15%에 불과하지만 우즈벡계가 주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남부지역에서는 키르기스인과 우즈벡인들이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MBC 뉴스 양찬승입니다. 본격적인 여름비가 곳곳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가평군에 최고 100mm 이상의 비를 뿌린 것을 비롯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방에 50mm 안팎, 서울도 1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과 경북 북부 지방에 30에서 7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좁은 지역에 시간당 30mm 안팎의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으니 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충남, 경북 남부 지방에 10에서 40, 영동과 호남, 경남 지방에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비는 늦은 오후에 차츰 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공에 잇따라 기압골이 발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소강상태에 들었지만 새벽에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남쪽, 상하이 남쪽부터 일본 오키나와 부근으로 장마전선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 전선은 목요일 제주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남부지방까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구 29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방 흐리겠습니다. 모든 바다에선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